골라주신 음을 순서대로 첫 멜로디로 제가 사용해서 지금 현재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 분을 지원을 받을 건데, 주사를 불려보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네, 1번, 두 분 더. 네, 책상 옮기고 있을 테니까 생각해보세요. 네. 그냥 불리시고 들어가면 되는 거야. 되게 용감하다.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제가 이거 돌리기 전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냥 돌리면 돼요. 이게 이렇게 12면에 알파벳이 적혀 있는데, 이게 알파벳이 피아노 음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돌려주시면 이 음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그 세 음으로 시작되는 노래를 만들 거예요. 한번 돌려주세요. 식상 안에 떨어뜨리면 안 돼요. 네. 지금 처음에 E플랫 나왔고요. 두 번째는 B플랫 나왔고. 네, 조한삼조. 조한삼조요. 세 번째는 D플랫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연달아 제가 들려드리고 곡을 작곡해보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세 개거든요. 곡으로 제가 작곡해볼게요. 들려드릴게요.
매주 똑같은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이게 최소한 저는 기준은 한 30분을 연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30분 정도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좀 조금 이제 매주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잘 되어가고 있고요.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주시고 와주시면 저한테 더 힘이 될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이렇게 굳은 날씨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생각이 나실 때마다 한 번씩 찾아서 응원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유튜브 홍보를 하고 싶은데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제목이 피아니스트 아인슈타인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냥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 채널 유튜브에서 피아니스트 아인슈타인 검색하셔서 좀 구독해주시면 저한테 진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